자, 24회 음성 품바 축제 마지막 날 상생의 날 오늘 두 가지 큰 빅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이벤트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품바왕 선발 대회입니다. 18명 가운데 6명이 결선 펼치고 있다가 품바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품바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결선 후보입니다. 이분은 이름이 스페인의 화가 이름이랑 똑같아요. 고야. 프란시스코 고야. 잘 모르시죠? 그런 사람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아시죠? 그만큼 유명한 고야인데 우리 성을 붙이면 딱 우리말에 걸맞는 그런 이름입니다. 난타와 또 다양한 소등고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은 보니까 또 다른 제자분들이 막걸리 이용해서 살짝 또 뭔가 보여준다고도 합니다. 뭐 인력이 많다고 인원이 많이 무대 펼친다고 해서 더 가점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씩 데리고 나오지 제자. 그러나 이 무대의 풍성한 조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다른 후배 제자와 함께 멋진 악기 연주도 준비한 마지막 우리 품바 이름은요. 아까 고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이 최씨입니다. 최고야. 이름이. 네, 이름만 들으면 스페인 사람 같고 성까지 붙이면 딱 우리나라 이름 같고 이 품바들은 애칭이 있습니다. 양재기님도 그렇고 우리 깡통님도 지금 심사 보시는 두 분도 명품바신데 자신만의 애칭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명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준비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구 고수까지 준비한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실지 마지막 여섯 번째 결선 후보 최고야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23년도 전국 팔도를 위량하며 우승과 해양, 풍자 그리고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전달하던 풍유명인 최고야가 다시 이곳 음성에 돌아왔는데 강원도라 소수여 강원도라 소수여 충청도라
가랑여 춘천으로 가랑여 천년하면 뭐하시고 만년 가면 뭐하시고 전라도가 구기자여 전라도가 구기자여 음성하면 고추여 아 음성하면 고추여 이름이 잘 흐른다 이름이 잘 흐른다 이름이 지지 흐르네 이름이 지지 흐르네 이름이 번뜩하구나 이름이 번뜩하구나 어디 잡아라 쳐져주냐 내 말 죽어서 이리 와 내 말 죽어서 이리 와 이리 오라면 이리 오서 이리 오라면 이리 오서 나 반말 잘하면 쳐져준대 내 말 죽어서 이리 와 성감만 삼배 주머니 지와 입장이 나온다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연애 옆판에 엿 떨어진 가져갈 때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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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 때면은 모두 다 가져가
근심 다 지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만 삼쳐 눈부기도구나. 사랑구에 만반 진술은 살아생전에 한강수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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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소리 우리 문화 들어가며 배워가며 여기서 박수치고 놀다 보면 풍바 선생들께서 술 한 잔을 주시걸라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들 하면서 파드렁거리거나 놀아라 봅시다.
빙하리 찾는 데는 토끼가 대빠, 고래를 찾는 데는 반들이 대빠. 이곳은 너무 장돌로 뛰거라, 어거나 품바가 자리하고. 여기 그러네. 밥을 안 다쓰네. 다시 쌀이 발이 백실하기, 불이 높은 중이고,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단하지, 돼지는 냉다리, 소는 뚝발이, 아새끼는 깬색, 젊은 집은 뒷구색, 아가씨는 깨끗색, 아줌씨는 뚝뚝새고. 올 이렇게 품바 축제에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웅성 국민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왜 이런 품바 축제가 음성에서 이렇게 있게 돼서 굉장히 여러분도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저희 품바 축제에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드리면서 소생 최고야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헤. 최고였어요. 이름처럼 최고의 품바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따가 여섯 분의 우리 품바왕 조선 후보 공연 다 보신 분, 와, 자리를 안 비우셨구나. 오늘 나름대로 1등을 뽑아두셨어요? 네. 우리 심사위원님들 바로 시상식 이어가는 거 아니죠? 한 시간 뒤에 확인해 볼게요. 자, 시상식 있죠. 준비하고 집계해야 되니까 우리 수고하신 다섯 분의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곳곳 축제 현장 구경하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 빅 이벤트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3일간 18명의 지금 오신 품바들이 경연 펼쳐서 그냥 본투 노를 여섯 분께서 그 중에 품바왕을 가리는 품바왕 선발대회가 그 하나고요. 저녁 7시부터 이제 해지면 품바 가요제가 펼쳐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노래 실력 뽐내는 12명의 노래 선수가
멋진 다양한 곡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사연의 노래도 있고 다양한 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